성경을 볼 때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종말, 우주 만물의 종말, 일찍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가 밤섬에서 기도할 때 이 지구가 세 조각지로 깨지는 걸 봤어요. 이 지구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도 겉으로 볼 때는 빚진 개사골 모양으로 번드름하지만은 그 교회 지도자 되는 분들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취가 날 정도로 썩었다는 거라. 이 교회는 첫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끝날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은 산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볼 때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사흔교회. 사도행전 12장 23, 24절, 그 13장 3절, 19장 20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불을 붙이면은 불이 확 타올르시, 하나님이 흥황하여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라는 제목하에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 부흥의 최고 원동력은 뭐냐? 교회 부흥의 최고 원동력은 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있는 개인, 말씀 있는 가정, 말씀 있는 교회, 말씀 있는 국가는 신비한 성경 말씀 볼 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 이자가 붙어 더 영원의 불길이 그냥 타오르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되죠. 사람이 돈 쫓아다니면 돈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위대한 광야의 율법의 그 영도자 되는 모세 통해서 신명기 8장 18절에 돈 버는 거, 재물 얻는 거 내가 너한테 능력 주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돼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 세력을 얻기 때문에 말씀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못 살겠다 뭐 망한다 해도 말씀 있는 교회는 늘 영혼의 말씀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붕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일찍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마태 4장 4절에 신명기 8장 2절 4절 말씀을 예수께서 이용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심사라
말씀 있으면 애들 공부 잘합니다. 말씀 있는 가정 부부가 싸우잖아요. 말씀 있는 가정 이해력이 풍부합니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삶이 옹졸해요. 이해력.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명철, 청명에 모두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죽했어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망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걸어서 고소하라. 하나님 믿고 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고소하래. 예측에 이사야 4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전부 다 개똥같이 믿고 잘못 믿고 욕심을 믿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한 세력의 말씀에 힘이 있고 세력이 있어가지고 참 붕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죠. 어디서든지 말씀만 있으면 너희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도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있으면요 생활에 여유가 생겨. 말씀만 있으면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1장 5, 6절에 어디든지 말씀이 가면 장애물도 사라지고 허탕이 없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보라 일에 형통하니라. 일찍에 이사야가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을 내보내. 그러면 이게 공포가 아니야. 마치 포수가 어떤 모피물을 짐승을 쏘잖아요. 그럼 백발백중이야. 날아가는 꽁새 눈꽁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을 보내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온다. 그때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이 믿습니까? 보이는 눈에 보지만 말씀은 눈에 안 보여. 이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야. 실상. 초대교회 부흥의 근원과 원인은 뭐야? 참, 초대교회 부흥과 원인이 뭐야? 그 원료가 말씀입니다. 본인의 믿음으로 말씀을 듣어야 돼요. 로마 10장 10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아, 세상 내 마음대로 되면요 인류 대학 나고 대학원 나고 왜 공무원 삼들 왜 성공 못합니까? 왜 가난하게 살아? 왜 가난합니까? 작은 말씀만 가져도 그 사단의 진영을 그냥 폭발하고 다 물리칠 수가 있듯이 이렇게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걸 믿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형통케 해줄게. 어릴 때 자녀들 잘 먹이고 졸업 사주고 교회는 생각도 합니다. 그 여행 가지고 여행 다 시켜줘요. 그 성관 자식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래 미국의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좋은 데 나왔다고 해서 오래 삽니까? 언젠가는 늙고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영생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해결해 주었습니까?
성경에 대문대후서 3장 15절 이하 말씀 볼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대. 부모한테 속아 안 새겨. 살인 강도가 없고 사기꾼이 없고 도둑질 못해. 그러니까 이 말씀 거짓말이야. 사람은 한번 났다가 한번 죽은 것은 그만이야. 왜 심판했습니다. 인간은 사람에게 임시 변통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 전도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바보지만은, 아니, 내세를 왜 믿지 못합니까? 거기는, 예, 불도 꺼지잖아요. 지옥 가서 죽으면 그만이죠. 이게 죽지 않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한 그 유황불이 새새 무궁도록 다 올라오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 아닙니까? 내세 준비하라. 살아봤자 100년이야. 100년은 못 살아. 지금은 저 산이 숲 1,000만 평이 내 것이다. 3층 미층 빌딩이 이게 수천억이라도 내 것이다. 몇십 년 안 가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사도 바울은 세상 흔적은 지나간다. 그냥 지나간대. 고대학 7장 31절에 거기서 데모데전서 6장 7절과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 마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려야 되나니 돈이 마지막에 너를 찔린다.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의도 갈라지고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가 다 갈라지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부모를 섬겨야 돼.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교육시켜 보세요. 나이 50, 60대도 부모한테 눈 딱 뜨고 대답질 안 하고 예, 이거 하라, 예. 얼마 좋아요. 그다 60 넘으면 기력도 떨어져. 밥 먹도 없고. 슬슬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머리가 빠지죠. 가족은 쭈글쭈글하죠. 대들보는 구부러지죠. 예? 창문은 또 어둡죠. 이식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 말이야. 내세. 예? 예수께서 내가 너 유하여 모든 죄를 사해 주고 내가 십자가 희생이 제물 됐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주님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진 백성이 되어다. 이게 디도서 2장 10절과 에베소 2장 10절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에 아세요? 말씀은요, 집안이 어둡잖아.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본단 말이야. 너 내 말씀을 믿고, 내 말씀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나의 기도하냐? 알았다. 내가 그대로 해줄게. 예?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잖아. 마태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려면 내가 죽었다. 마가 11장 24절 마찬가지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위대한 영도자 모세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가까이 가겠다세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개인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 교회 하나님이 가까이 안 오죠. 하나님 없는 교회 뭡니까? 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 하나님 모시는 가정이 돼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왜 붕대냐? 하나님 모시는 교회야. 알았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당한 세상의 머리도 이 도에 굴복하리라. 말씀이 흥황해. 예, 당시 목사들이 이 말씀 듣고 딱 굴복당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4절 오늘 본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도하더라.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도하더라. 은행에 돈이 오면 이자가 늘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있으면요 내 영혼이 윤택해지고 집안 망하지 않습니다. 똥파리가 똥 좋아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목사치고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게 아니라 사는 많이 삽니다. 파리 나가서선 그 깊은 산에 가서 죄송하지만은 앉아서 대면 보세요. 그 장등 파랑이 그 똥파리가 휙 날아옵니다. 냄새. 이게 똥파리가 똥을 좋아해. 근데 그리고 똥파리가 똥에 빠지면 죽습니다. 이게 돈 하지 마세요. 돈은 목적이 아니야. 에? 수단에 지나자는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 한 달의 괴로움을 그래 좋아하다. 일용한 양식. 모세 때 광야에서 잠이다. 만나가 내려. 만나가 내려. 내렸는데 그냥 아침에 나가서 바가지로 긁으면 돼. 사방 백리야. 그러니까 만나가 이 팔꿈치가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욕심부지 말고 그날 먹을 것만 거더라. 그날 먹을 것만 식구들.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그날 배부리를 먹고 혹시 할까봐 사람의 생각으로 거뒀어요. 웬걸. 지나쳐서 아침 먹이나 구디게 하려고 썩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발대발 했습니까? 내가 책임줄게. 공중에 새 봐라. 들에 배가 봐라. 공중에 사는 농사죠. 기사만 안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든. 하면요. 너희들이 나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럼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었냐. 걱정하지 말란 거야. 근데 그 모세 때 욕심 부리고 다. 그냥 아침 깨보니까 나는 그냥 썩은 악취가 나고 구데기가 다 생긴 말이죠. 인간의 욕심은 우주 마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도 못 채워줍니다. 내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딱 들어가야 되면요 욕심이 없어. 왜? 말씀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요 이렇게 은행에 이자가 붙듯이 너 이렇게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자 그날 갈 때까지 하나님 책임지고 결혼한 형통의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말씀이 가는 것에는 만사 형통이에요. 시기 질투가 없죠. 욕심이 없죠. 말씀이 있으면 다 한 형제야. 친형제보다 말씀 받는 더 성도가 더 낫습니다.
내가 희생될 망정 도와주라고 그러고 그 가정에서 기도해 주고 그 이 땅에서 행복한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분은 기도를 해 주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100만 원 준 것보다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가장 크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꿈틀거리고 세력을 얻어가면 결코 참 정말 교회가 그렇게 보고프고 그렇게 사랑하고 직장에 있다가 집으로 직행하지 않고 교회 와서 한번 둘러보고 기도하고 간다는 거 무조건 집안이 보복이 시작해. 참 보통 아닙니다. 세력을 얻어갑니다. 결국 중도에 망하는 법도 없고 상세장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교회, 또 교인 교인끼리 내 몸같이 상하면서 비차해 기도해 주는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의 센터라서 영원히 우리 교회 중에 살아남은 교회가 사도행전 13명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요 전 세계 도시가 많죠. 세 번째 큰 도시야. 그는 오만 잡종이 다 삽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구순이나 유대인이나 다 살아요. 그게 무역도시야. 상당히 큽니다.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안디옥교회 큽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하면 어제 두 자리 다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세운 거예요. 뭐 대단하죠. 대단해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타난 교회인데 복음의 전략지로서 역할을 다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 때 세운 교회인데요. 하여튼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놀랄 정도로 불할 정도로 교회 구경할 정도로 그렇게 일심 단결돼가지고 사는 사랑을 충원한 교회입니다. 로마 중부에서 이놈 세들이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 보니까 사랑을 외쳐 네로 황제한테 보고하니까 아 사랑이야? 내버려 두라 말이야. 그만큼 사랑에 충만한 교회야. 보통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등지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이곳으로서 피난할 정도로 교회가 여유가 있고 또 흡수력도 빠르고 또 영접도 잘해주고 말이죠. 나간에 또 대접하고 큰 교회가 세워진 이방 교회의 가운데 안디옥 교회 교회사의 영혼이 빛날 것이고 시원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티가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양심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밑에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할 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나는 믿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양심 따라서 하자는 곳에는 언제나 인간의 냄새를 피웁니다. 저 새끼는 나쁜 놈, 저놈은 다른 편, 이 사람은 우리 편. 그러니까 또 모여가지고 죽이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난리를 치고 합니다. 결말에는 모여서 그 집단적으로 말한 그 가족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평양계 교인들은 무슨 직장에 뭐 있든 전에 남을 살리는 일 하세요. 살리는 일. 저놈은 죽여야 된다. 저놈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에 있죠. 피차에 물고 뛰지면은 피차에 망한다. 왜 그러냐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자, 사도 13장 1절에서 볼 때 안디옥 교회 하늘 말씀에서 선자가 있었죠. 또 교사가 있었죠. 바나바바 느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다음에 분부왕 헤롯의 첫동생 여자 존나죠. 그 헤롯의 첫동생 같이 자란 형제가 있는 거예요.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는 있었어요. 이 세 번역에는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공동부에는 영주 헤롯과 함께 자라난 이거 갖다가 우리 한국의 성경에는 예, 젖을 같이 먹는 젖동생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 이래서 본래 그분은 섬 사람이야. 구부로 인천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백년도죠. 백년도.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그 섬 사람이야. 저 새끼 섬놈이라고 말이야. 섬 사람. 지중해 동북남쪽에 북쪽에 기로되죠.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따로 참 세월이 입은 후에 성령에 보내신 내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 가라. 바나바가 사울의 집에 가서 타서 사울은 한국말 하면 서울대학교 미국말 하면 뭐 하버드 같은데요. 영국말 하면 그 어스퍼드 같은데 그 최고의 학부 나온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하는 말씀하기를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다.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믿은 분이에요. 그리고 석학자고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얼마나 반대하고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옥에 가두고 심지어 시다반에 갔다가 돌을 다리 까서 죽인 사람이 사울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예수 믿게 한 다음에 바나바가 함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성령님께서 야 바나바야 예 그 다소에는 다소 그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에는 사울한테 가자. 가서 여차차 만난 다음에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네, 안디옥에 전하는데 1년 6개월가량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고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했어요. 1년 동안에 얼마나 가르치는지 성경 말씀 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전이다 진짜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야. 거기에는 날라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영부한 삶도 없어. 진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삶이 됐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볼 때. 아,
보통 분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 교회는 뚱은 예배, 늘 말하지만 군대의 기본 자세가 차렷! 여정치합니다. 차렷 뭡니까? 집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산예배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딱 듣고 나면 깨닫게 돼요. 그 성령님이 가만히 있잖아.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받더라. 보험사의 복을 받는 것 마찬가지로 그냥 축복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은 웃는 여기 있어. 말씀은 악의 세력을 다 쳐부셔. 그게 말씀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그 가정에 말씀이 있냐. 말씀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말씀이 시작하죠. 말씀이 진행해. 말씀이 역사입니다. 그 말씀이 돈 벌게 해서 마지막 계산, 그런 하루에 일과에 뭐 인간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해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때 금식기도 했어요. 하나님 옆에. 그 응답이 빨라요. 응? 왜 빨라? 교회 예배가 뜨겁죠. 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 예배가 뜨거워. 찬송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받은 은혜가 뜨겁고 교인의 사랑이 건성이 아니라 진짜 신성제보다도 더 애끼고 위해서 이럴 때 형님, 집사님 나 기도해 줄게. 나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이 신앙의 교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도는 날라리 가짜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합니까? 기도해 놓고 모든 은하고 빌고 은하올 때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망합니까? 예? 교회가 예지죠. 말씀이 뜨겁고 예배가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교회 모든 선이 뜨겁고 형제의 우애가 뜨겁고 그래 보세요. 교회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마다 악의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해서 선물을 주신 아들, 딸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과 지혜로 자라가지고서 국가, 민족이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위대한 신앙의 영웅장이 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들, 딸이 얼마나 귀해. 부모, 어머니, 아버지보다 아들, 딸이 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먹지 못해도 애들 먹이려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도 성공시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잘 됩니다. 에? 잘 돼요. 안디옥 교회는 참 말씀 충만한 그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자가 있었고 은혜 받은 분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 가면요 전부 다 존경스럽고 전부 다 뭐예요? 자기보다 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망할래야 망할 수 없죠. 선자가 있었죠. 우리 평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신학교수 100명만 보내달라고 선교사 800명만 파송시켜달라고 말이죠. 선교사 당연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야.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일사가고 수교 전신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800명 십자가 기도원 같은 용사가 만들어달라고 말이죠. 올라가지 올라가지 기도원 응? 올라가지. 사도행전 11장 25, 26절 말씀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빌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았더라. 1년간 바울하고 바나바가 둘이 합심해서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 모였습니다. 1년간 가르친 다음에 너는 가자, 너희들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호를 했다고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평강교회도 각 부여마다 가르쳐, 둘이 합심해서 가르칠 때 바나바와 사울 같은 그런 치유를 듣는 그런 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운동하는 교회다. 말씀이 꿈틀꿈틀해요. 여러분들 애들이 왜 잘합니까? 전명이가. 그 전명이가 운동 안 하면 죽어요. 그냥 젖꼭지를 빨죠. 운동합니다. 손으로. 그 운동할 거 안 하면 죽어, 애가. 그걸 못하게 그냥 똘똘 묶어서 그냥 누르면 애 큰일 납니다. 내버려요. 하나하다 뒤집어 붙였다가 맞다 법을 지었다가 그래 애가 그 발용해. 그 운동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받으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 신령 있을 때 목사님 네 나 1년만 참아주세요. 내 아들 둘 딸 나가지고 다 시집 장어버려 대학 공부 하나만 남았습니다. 야마 시집 보내면요 내가 나 앞에서 홀 날듯이 그때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와서 살 겁니다. 아 그래요? 내가 그 집을 누고 이 교회 생활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 하나만 요 막내만 요거 장가가면요 내가 다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래요? 장가 보내줬습니다. 교회 나오고 뭘 나옵니까? 애 낳을 딸 됐다고 또 가죠? 애 낳은 다음에 또 애 없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죠? 교회 안 한 거예요. 뭐 아들 대학 붙으면 뭐 장가 시집 가게 되면 그때 내가 할 건 뭐 있습니까? 거기 가서 그게 마지막에 죽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 권사 집사님들 뭐 딸 하나만 시집 보내면 교회 열심히 갔다 먼저 말 앞서셔서 그 말대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딸이 시집 가고 안 가고 은혜 받아 보세요. 다 집안 살림해 가면서 다 봉사하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말 앞서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태 12장 36, 37절에 자세 마태 10장 36, 37절에 내가 무익한 말 아무 쓸모 없는 아무 이익 없는 내가 무익한 말로 말한 거 그날에 네가 할 말로 심판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받는다. 마태 12장 36,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말 절대 앞서지 마세요. 아무 가치 없고 쓸모 없고 소용없는 말 해도 네가 할 말로 심판받고 네가 할 말로 정죄받는데 마태 10장 36, 37절에 있어요.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마태 9장 36절부터 잘 되세요. 마태 9장 36, 3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탄했습니다. 제자 불러가지고 선생 보니까 그냥 한숨을 쉬고 있어. 야, 일꾼이 많다. 주사 것은 많아. 내 주사 일꾼이 없구나. 교인들 봐라. 참 목자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유리를 방어한다는 거야. 이 마태 9장 36, 38절에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생활하기 어렵고 어둠에 소망 두지 못하고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전도에서 소망을 심어주고 참 영생 복락에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위대한 역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시다. 오늘과 내일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말씀대로 믿고 움직이는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끝까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아는,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평신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복음, 십자가 복음 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 정말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가정마다 복되게 선별시켜 주시고, 또한 가정마다 병든 자 있었거든 이 시간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깨끗함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 말하자면 피묻은 손으로 온몸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연유가 강건하여 산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마음에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모든 주시는 말씀으로 생활에 승리하고 본인 자신이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마음 자체가 갈팡질팡, 마음 자체가 흔들림이 없도록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실패 연속이지만은 말씀 받은 이후로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빌고 은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